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물권적 청구권, 자, 잠시 복습할게요. 229페이지 펴보시고요. 229페이지. 자, 563조하고 186조 매일 쓰고 계십니까? 그러면 563조 매매를 자꾸 쓰라는 이유가 뭘까? 왜 자꾸 쓰라고 그럴까, 이거? 귀찮아 죽겠는데. 네?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매매를 하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뭐 없다고? 아니, 그냥 사질 않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싸움이 생길 리가 없죠. 근데 뭘 했기 때문에? 그 자본주의라는 것이 뭐야? 자본주의라는 것이 자본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돈. 그럼 돈 가지고 우리는 물건을 뭐 하는 거 사죠? 물건 왜 삽니까? 다른 거 없어요. 내 영역 표시하는 거예요. 뭐 표시하는 거라고요? 아파트 사가지고 내 여기 내 영역이다 이런 얘기합니까? 또 동산을 사가지고 내 몸에 뭐 하는 거예요? 아니, 명품 샀으면 자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동차 멋진 거 사가지고 왜 돌아다닙니까? 아, 너 알아줬으면 좋은데 아무도 안 알아줘. 아, 뭐 이렇게 샀으면, 야, 멋있다 그래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한 척 하는 것도 참 민망스러워, 그죠? 그러니까, 매매를 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매매부터 어디까지 가야 돼? 매매부터 어디까지? 등기. 그죠? 그러면 매매하게 되면 당사자 일방이 있고 상대방이 있죠. 그 다음에 이 사람 뭐 이전 약정하죠? 재산권 약정하고 이쪽은? 대금 약정, 약정입니다. 뭐 한다고요? 그러면 이게 523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계약 분리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장짜리 뒷면에 3편 채권, 계약 분류, 다 안 적어놨어. 딱 출발점만 적어놨죠. 무슨 계약, 무슨 계약? 그래요. 무슨 계약이다? 전형 계약하고 뭐다? 비전형 계약. 그러면 여기 당사자 있고 약정, 약정하면 계약이 이루어지면. 무슨 계약? 반대말?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1월달, 2월달, 낙상 계약의 반대말은 무슨 계약이다? 이것만 알아도 대단한 거야. 이것만 알아도 뭐한 거라고? 대단한 거야. 근데 여러분 욕심 많아가지고 다 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욕심 내지 마시고 천천히 하라는 얘기야. 이것만 알아도 뭐예요? 대단한 거야. 아셨어요? 이거 못 써먹는 거거든, 사실은. 민법에서만 써먹을 수 있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약정에 쓰면 이제 뭐가 생겨요, 이쪽에? 각자 뭐가 생겨요? 여기 효력이 생기죠? 자, 그러면 달라가 생기죠? 그러면 채권, 채무 나오니까 무슨 계약이 나와요? 쌍무계약. 네, 쌍무계약의 반대말은 뭐예요? 이제 편무. 머리 안 아파, 이제. 채무 이행계약은 뭐라고 그래요? 출연. 출연은 뭐라고 그러죠? 유상 반대는 뭐다? 무상. 이게 계약 분류입니다. 뭐라고요? 이제 다음 주 수업할 때 별거 없어요. 이거 가지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효력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정하면 이제 여러분들 교환계약 가면 어떻게 될까? 교환계약 가면. 교환 가잖아요? 그러면 요것만 바뀌어, 요것만. 뭐 바뀐다고요? 여기만 바뀌어. 똑같아. 교환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교환 가면은 한쪽이 뭐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네. 재산권 약정했죠? 상대방 또 재산권이야. 그러니까 이 대금은 반드시 뭐다? 돈이어야 돼. 돈. 힘들면 여기 뭐로 끝났어? 금. 시험 볼 때 모를 때 금으로 끝나면 금전에 한한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시험 볼 때는 아무 지장 없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금은 반드시 뭐다? 금전. 이유는 뭐다? 이쪽에 재산권 약정했는데 여기서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교환이야.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법조문 보면 재산권, 재산권이라 돼 있어요. 돈 아닌 걸 지급할 것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조가 똑같단 말이에요. 갑이 있고, 을이 있고, 여기 뭐 있고, 약정 있고, 그 다음 뭐다?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똑같이 돼 있다고요. 그럼 임대차 가면 어떻게 될까? 임대차 가면 요것만 바뀌어요. 요것만. 뭐라 바뀔까? 한쪽이 뭐야? 목적물 사용 수익. 무슨 수익이요? 아, 갑이 목적물 뭐다? 사용 수익할 것을 뭐하고? 약정하고. 을은? 임대차니까 차임. 차임 지급할 것을 뭐한다? 약정학점으로서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매매나 뭐나 교환이나 뭐나 임대차나 이 안에 요 내용물만 바뀐 거지 다 똑같단 말이에요. 뭐라고? 약정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교 임대차는 한꺼번에 가면 되잖아. 다 똑같아. 똑같이 무슨 계약이고? 단만. 약정하니까 달라 채권 채무 두 개 나오니까 이행하니까 뭐야?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분은 매매를 냈을 때는 답을 맞히고 교환 계약을 내면 틀린 사람이 있어. 요즘 그래서 매매를 안 내 자꾸 이거로 내. 자, 물물 교환 있죠? 자, 물물 교환은 낙성일까 유물일까? 앞에 글자 붙은 거지 똑같아요. 현실 매매는 낙성일까 유물일까? 낙성.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 교환 임대차는 뭐다? 다 이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계약 분류 가지고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온다. 몇 문제? 한 문제. 이거 나중에 나올 거야.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두 문제, 여기서 뭐다? 한 문제 나와. 총 몇 문제예요? 여섯 문제야. 몇 문제? 이 안에 내용은 아직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놔야지 이제 뭐야?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시험 보기 전까지 계속 이 말 할 거야. 그럼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제목이?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앞으로 제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제 말이 딱 여러분 뇌속에 들어가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돼 가지고 자동적으로 분류가 될 거야. 듣는 맛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없으면, 제목이 없으면 뭔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이해 안 된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있는 자세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게 진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이겨내려고 어떻게 해요? 쓰는 거예요. 왜? 써야지. 그러라도 뭐야? 이것도 안 쓰고 하면 멍 때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다? 이 제목을 자꾸 갖고 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3월, 4월 나머지 공부하고 대비해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종잣돈 마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만 알아도 이것만으로 대단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답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네? 진짜 열심히 한 사람. 두 번째, 과거가 있는 사람. 네? 둘 중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처음 오신 답이 안 나와요. 이것도 많이 연습했기 때문에 뭐 이제 입에 붙는 거예요.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매매했으면, 이제 이거 가지고 분해를 하죠? 분해하죠? 두 번째 타이틀 뭡니까? 약정 하면 계약이 성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계약은 언제 성립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길 것이다. 계약이 뭐다? 성립. 그럼 여기 생겼으면 계약이 뭐예요? 계약이 뭐다? 효력. 그건 이제 유효하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다고요? 계약이 효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유효하면 줘야 돼? 안 줘야 돼요? 그럼 이제 안 줬을 때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서로 채무를 이행했는데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목이 뭐다? 네? 채무 뭐다? 불이행이에요. 그러니까 채권법은 간단해. 3편 채권이 있는데 상대방이 그걸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불이행. 즉 채권 침해가 있을 때 공격하는 용어가 뭐다? 채무불이행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 지각하는 거 부재불능, 이행불능이에요. 그 다음 끝나는 제목이 뭐예요?
법정 보되어 해체. 네. 그 다음 뭐요? 원상회복. 원상회복 있고 무슨 배사? 타이틀이 그 해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매매를 안 했으면 이런 단어가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고 채무 불량 단어 나올 이유도 없고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뭘 자꾸 쓰라고. 그 시작된 조문 안에서 답이 다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끝에 타이틀 제목이 뭐죠? 계약. 이게 뭐예요? 해제죠. 그래서 한 장짜리 앞에 보시면 3편 채권 제2장 계약 있습니까? 동그라미 1번 총칙 있죠? 거기 ABC가 있을 거예요. A가 뭐예요? B가 C 여기 있죠? 여기 있잖아 지금. 그러면 계약 중 가장 많이 쓰는 계약이 뭐겠어요? 그때 3번 매매겠죠. 그러니까 매매계약 가지고 뭐다? 계약법 순서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약정 성립이고 효력이 있으니까 효력이 있고 유효고 그럼 안 주면 어떡할 것인가? 채무 뭐예요? 불이행 문제 들어서 끝낸다는 얘기. 됐죠? 자, 그러면 요 됐고 그 다음에 총칙은 이건 이제 유효할 때 쓰는 얘기고 뭐 할 때 쓰는 얘기고? 총칙은 유효가 아닐 때 무효거나 뭐일 때? 취소를 논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갑을 당사자가 뭐가? 당사자가 의사능력과 무슨 능력? 행위능력 가져야 되고 자 약정은 뭐죠? 의사표시. 이 의사표시가 뭐하고?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그래서 의사능력 없을 때 행위능력 없을 때 불일치 과정이 세 가지. 불일치 알고 했다 모르고 했다 알고 하는 거 혼자 했다 짜고 했다. 혼자 허위표시 짜고 허위표시 차고 단통착. 그 다음에 일치하는데 뭐야? 문제는 게 뭐야? 사기. 그러니까 요거 보고서 뭐다? 단통착사가 나와야 되고 효력이 생긴다. 달라가 뭐예요? 효력이 생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총칙 뒷면 보시면 제1편 총칙 성립요건과 무슨 요건 나와요? 그러면 일반적 성립요건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나왔죠. 그 다음에 일반적 효력요건 들어가면 권리능력 빼고 의사능력, 행위능력, 그 다음에 달라는 확정, 가능, 적법, 타당성 있을 것, 의사표시는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것, 불일치가 단통착, 하자는 게 뭐예요? 사. 그러면 이 조문에서 그냥 쓰시면서 모두 생각해내시고 그러니까 이 조문에서 채권하고 뭘 기억하는 거예요? 채권의 계약 분류하고 총칙의 뭐다? 거기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 있잖아요. 그걸 이 매매계약 쓰면서 한번 생각해내면 얼마나 좋을까? 즉 3편의 제목하고 총칙의 제목을 이 조문에서 끄집어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1월, 2월은 그 제목만 기억하고 있으면 돼. 그 안에 내용이 가서 좀 흔들려도 관계가 없어요. 왜?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절할 수가 있어. 목차를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3편과 몇 편? 1편 끝냈고 그럼 이제 186조 가서 매매했으니까 가서 뭘 해야 돼요? 등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186조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법률, 행위로 인한 물건, 득실, 변경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 뭐가 생긴다?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3단계야. 여기 3단계고 뭐야? 하나, 둘, 셋. 몇 단계? 3단계. 그럼 여기는 어떤 효력이 생겼을까요? 여기는 각자 채권 취득했습니다. 뭐 취득했다고? 각자 갑도 대금 채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겼고 을은 재산권 채권 취득하는 효력이 생겼다. 그 얘기 아셨습니까? 그러면 이 취득은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걸까요? 그냥 처음 취득한 걸까요? 그럼 갑이 대금 채권을 누구로부터 이어받은 거예요? 그러면 물어봅시다.
아니, 대금 채권을 을한테 받았어요? 을이 대금 채권 있는 걸 받았어요? 그냥 매매해가지고 뭐 한 거야? 아, 매매해가지고 뭐 한 거야? 취득한 거야? 처음 취득이야? 이어 취득이야? 처음 취득한 거야. 을이 재산권 취득했죠? 갑의 재산권 이어받은 거? 아니, 아셨습니까? 처음으로 뭐 한 거야? 취득한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각자 채권 취득은 뭐 한 거다? 각자 처음 취득한 거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쪽은 어떤 효력이 생겨요? 갑은 돈 가져가 끝난 거고, 을은 이제 뭐야 이제? 소유권 취득하죠. 소유권 취득하잖아. 그럼 소유권 취득은 이어받은 거요? 처음 취득이요? 갑에 소유권 있었잖아. 갔잖아, 이렇게. 갔잖아. 이게, 이 채권 취득은 처음 취득이야. 이어받은 게 아니야.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여기서 소유권은 이어받은 거야. 그러니까 매매를 통해서 각자 채권 취득은 처음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그래. 무슨 취득? 근데 매매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은? 그건 이어 취득이라고 그래. 뭐라 한다? 승계 취득. 근데 처음에 그런 말이 없고 그냥 매매만 달랑 나왔어. 그럼 결과를 봐야 돼. 매매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매매만 달랑 나온 뭐다? 승계야. 그냥 매매만 나온 뭐다? 승계. 매매에서 나중에 뭐 하는 거니까? 소유권 넘어가는 거니까 승계인데, 만약에 매매 계약을 통해서 각자 채권을 취득했다라고 만약에 시험 문제가 나오죠. 그때는 처음 취득이야.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라고. 그럼 매매 계약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것은? 승계 취득이야.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아, 또 새로운 거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냥 적지 마라. 그냥 듣고 뭐 한다? 흘려. 지금 듣고서 흘려야 되는데, 흘리지를 못하고 뭐야? 다 담으려고 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담겨지지도 않아. 어차피 다 까먹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야? 듣고 흘리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뭐야? 가다가 딱 이게, 아, 이게 들어가고, 왔는 건 밖에 나가고 들락날락 하다가 싹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매매만 나오면 무슨 취득? 승계 취득. 그게 이제 총칙 처음 보면 거기 나와. 원시 취득 뭐 나와요? 승계 취득. 그거는 뒤에 물권 채권을 다 공부한 다음에 공부를 해야지 아는 파트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거기 뭐 하지 말아라? 서두를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중 배울 것이 있고 뭐가 있다? 처음 배울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구별을 여러분 못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냥. 그럼 여기서 범빌행위는 뭐로 보냐면은 잔금 주고, 뭐 주고? 잔금 주고, 뭐 주는 거예요? 네? 각종 등기 서류 맡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에 563조 뭐가 있었다? 매매가 있었다면 우리 현실은 간단한 거예요. 뭐 하고 뭐 해서. 아니, 매매해서 마지막에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뭐 했다? 등기했다. 이 얘기예요. 이걸 갖다가 학자들은 또 여기다 멋을 부려서 이게 3편에 있죠. 이게 뭐라 그래요? 3편 채권 행위. 이게 법률 행위는 물권법에 있으니까 물권 행위 해서 등기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멋을 자꾸 부린단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그럼 매매해서 잔금 주고 서류 바꿔서 했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못 알아먹게끔 뭐예요? 네? 채권행위에서 뭐 했다? 물권행위에서 등기했다. 여러분들 이런 말 하죠? 예? 이게 뭐예요? 소공개공이 뭐예요 이게? 예? 이게 자기 전에 따보면 알아.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고 이건 뭐예요? 기업 공인중개사고.
그러니까 집단끼리는 그룹끼리는 자꾸 이렇게 암호를 붙인단 말이에요. 소공 개공 이게 뭐 이게 소고기야 개고기야 이게 도대체 그렇게 암호를 부른단 말이에요. 똑같아. 그러니까 학생 남들 못 알게끔 뭐하다? 그러면 편으로 보세요. 2편이 물권이죠. 3편이 채권이죠. 그럼 뭐 3편 채권 행위에서 2편 물권 행위에서 등기했다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채권 행위는 각자 채무가 있어요 없어요? 채권 행위는 저쪽이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행할 의무가 남아있으니까 의무 부담 행위 채무 이행 의무 부담 행위 물권 행위는 처분 행위 무슨 행위? 또 그렇게 말을 바꿔 자꾸 뭐하는가 말을? 장난질 친단 말이야 그 원리 들어가면 배울 것도 아닌데 뭐요? 매매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가 뭐라고? 채권행위, 물권행위 또 뭐라고? 의무, 부담, 행위, 처분행위 이렇게 해버려 또 이상한 것도 하니까 또 하고 또 하지 마시고 그게 총칙에서 나와 총칙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있는 그 법전 제목이 법률 용어를 만들어내는 뭐다? 공장이야 그 목차가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그 2편 물권 목차하고 3편 물권 목차가 머릿속에 딱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 있는 순간부터는 여러분 뭐한다? 다 민법 여러분 것이 될 거야 목차가 서야지 제목이 서야지 내용이 들어와요 법은 그런 거야 그래서 대개 자녀분이 공부를 잘 안 하고 암기가 안 된다 그러면요 그 책에 목차를 전부 다 복사해 가지고 벽에다 붙여 그리고 애들한테 무조건 한번 읽으라고 아침마다 뭘 읽으라고? 그러면 공부가 다 들어가 목차가 있으면 내용이 들어가 근데 뭐가 없으면 그거 안 느껴? 그거 안 느껴요 여러분들? 목차가 있어야지 들어오는 거야 그 목차를 자꾸 보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효력생님 이제 뭐 취득했어요 이제? 소유권 취득했어 뭐 했다고요? 소유권은 여기 본권 대표 무슨 권? 뭐도 갖고 있을까? 뭐도 갖고 있을까? 같이 갖고 있겠지 이렇게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것을 갖다가 끝까지 사용 수익 처분하는데 이걸 다른 사람한테 혹시 빌려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소유권은 사용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권은 뭐 사용하고 수익 있죠? 요것을 타인한테 뭐한다? 처분권 주는 거 아니고 뭐요? 사용하고 수익만 하라고 그렇게 주는 것이 여기 끝에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거고 무슨 물권? 용익물권 그러면 토지 갖고 담보 대출 받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를 갖다가 뭐야? 은행에 뭐로 집어넣어서? 담보 집어넣어서 대출을 받으면 대출해준 은행은 뭐예요? 요 부동산에다가 담보 갖고 있다. 그러면 토지 가서 거기다 편말을 세우는 건 아니겠지. 이 등기부에다가 뭐야? 부동산 담보권 적어 놓죠. 그러면 담보 집어넣은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담보권 갖고 있는 사람은. 은행은 채권 갖고 있고 부동산 담보 저당 갖고 있죠? 그럼 나중에 채무자가 뭐 하지 않으면? 처분하겠다는 얘기예요. 처분. 처분권이 뭐냐면 경매권이에요. 무슨 권? 경매권. 그래서 처분권을 주는 게 무슨 물건? 담보물건. 무슨 물건? 담보물건. 그래서 용익물권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뭐예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고 담보물권에 뭐가 있다? 유치권, 질권, 저당권.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질권은 시험법 아니니까 신경 안 쓸게. 그죠? 그러면 어차피 시험 봐서 합격하면 되죠? 그죠? 그러면 약간 설명이 약간 부족하더라도 그냥 통으로 기억해. 통으로. 그럼 지금 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본권이에요? 점유권이에요? 이건 전부 다, 전부 다 뭐예요? 이건 전부 다 어디서 오는 거예요? 소유권에서 전부 다 유래된 거죠? 그럼 이 사람이 뭐 하고 있었죠? 점유를 하고 있다가
지상권 주게 되면 점유할까 안 할까? 아니 지상권자 점유할 거 아니에요. 이 전세권도 점유를 해. 근데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소유권에다가 지금 들어간 거지. 점유 들어간 거 아닙니다. 그러면 소유권 하면서 점유를 이 사람이 하지요. 여기 하지요. 근데 지역권은 점유를 안 한다. 유치권. 유치권 표시해. 유치권 어떻게 하죠? 유치권 표시해 보세요. 응? 새로운 거 나왔어. 아니 새로운 걸 다시 만들었어. 자 해보세요. 점유하다가 한 손 빼세요. 한 손 들어간 비용이 있어. 채권이 있어서 부처 채권. 그래서 돈 안 주면 유치권 돌려. 이게 아니고 요거 이거 중요한 거야. 같이 돌리는 거 아니에요. 유치권 행사하는 채권 행사 아니에요. 지금 뭐 하다가 점유를 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채권 있잖아. 주세요. 업대 돈 유치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돌리는 건 이거 돌리는 거지. 그러니까 점유가 돌 때 유치권 도는 거지요. 채권 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유치권 행사는 채권 행사가 아니야. 그래서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지 않고 계속 진행한다. 같이 돌리면 안 돼. 나 이유가 쓰는 거야. 뭐야 이렇게. 그 유치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미쳤다고 그랬지. 어떻게 미쳐? 핀 꽂고 미쳤어. 그러니까 점유가 생명이야. 어디는? 저당권은? 그럼 위에 건 본권이죠. 그죠? 그러면 본권. 자, 지상권 등기되어 있습니까? 자, 봅시다. 지상권 설정 받았어요. 근데 곧 가서 내가 거기다 건물 지으려고 일주일 뒤에 가보니까 누가 거기다 가건물을 지어놨어. 그럼 지상권자한테 뭐라고 돼요? 내가 뭐 받았기 때문에? 지상권 받았으니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건물 점유해서 뭐라고 그래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근거를 대라. 뭘 대야 돼? 등기를 들이대야지. 서쪽이 숭할 거 아니에요? 계약서? 인정 안 해요? 뭘 들이대야 돼요? 등기하고 신분증 땅 보여주고 무릎 꿇어. 그리고 시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뭐다? 등기가 돼 있어야 돼. 물권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한테 주장할 수 있는 게 물권이야. 모든 사람한테 물권 주장하려면 상대방도 인정할 만한 뭐가 있어야 돼요? 증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용인 물권은 전부 다 등기사항이야. 지상권도 등기, 지역권도 등기, 전세권도 등기사항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럼 본권이죠? 본권, 지상권, 물청 있습니까? 네? 본권, 지역권, 물청 있습니까? 본권, 지역권, 물청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어. 밑에 종류를 얘기한 게 아니고 그냥 물청 있다 없다 할 때는 뭐 한다? 있어. 아시겠어요? 전세권 물청 있습니까? 왜? 아니 전부 다 족보가 있다. 뭐가 있다? 족보가 있다. 아니 가서 이거 뭐 주장하는 거 근거 있을 거 아니에요. 자, 부동산 유치권 등기 사항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왜? 점유하다가 채권 있어서 유치권 돌리다가 점유가 날아가면 유치권 날아가지요. 그럼 부동산 유치권 등기 사항이? 아니죠. 질문할게. 그러면 유치권 물청 있을까요? 없어요. 몰라도. 무슨 내용인지 몰라도 유치권이 등기 사항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가 없다? 물청 없다라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야. 저당권 등기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이렇게 하면서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하면 대화하는 사람도 있어.
아, 저당권 등기 사항이 아니요. 집에서 은행에서 대출 안 받았어? 저당권 등기해야 돼. 문상이라고? 등기해야지, 등기. 저당 문상이라고요? 반 등기해야 돼. 그러니까 뭐 저당권 물청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럼 뭐로 기억해요? 아, 물권에서 뭐다? 등기가 돼 있으면 뭐가 있다? 물청이 있다. 뭐가 안 돼 있으면? 등기가 안 돼 있으면 물청이 있다. 임차권은 물권이니까 채권이니까? 채권. 채권이야. 임대차 옆에 있어. 그러면 채권은 등기 해줄까? 안 해줘요. 그 임차권이 채권이면 등기 안 해주겠지? 네. 그러면 임차권 물청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물청 그렇게 하라고. 힘들면. 뭐가 있어야지? 조건이 있어야지. 가서 근거 데리고 신분증 보여주고 시작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니까 등기된 지지 전 저당권만 뭐가 있고? 물청이 있고. 유치권은 물청 있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까? 본권이에요. 그 다음에 점유권 물청 있죠? 점유권 물청 있죠? 얘 없죠? 얘 있죠? 얘? 있어요. 얘 없죠? 그죠? 그러면 왜 이제 이것 때문에, 뭐 때문에? 요거 안 하죠? 그럼 지역권 물청은 있는데 반환은 안 돼. 뭐 한다고? 이게 없기 때문에 본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는 없잖아. 아니 점유를 해야지 본권 가지고 점유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뭘 하자니까? 점유자니까 지역권 물청은 있는데 세 종류가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반환은 안 되고 방해 제거 예방. 그러면 같죠? 누구하고 누구? 얘가 같죠? 그러면 답을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는 얘기야. 아셨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얘한테 점유시켰지. 그 나중에 돌려받지.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간접점유라고 그래. 무슨 점유? 점유 줬다가 도로 가져가는 사람 있지. 그럼 무슨 점유? 그러면 소유자는 현재 문을하지 않지만 얘를 점유시켰다가 돌려받으니까 무슨 점유? 간접점유, 직접점유. 아셨어요? 지역권자한테 점유를 줬다가 받아요? 그냥 지가 점유예요? 지가 점유니까 그냥 지가 직접 점유지 간접 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얘한테 점유 줬다가 다시 돌려받죠? 네. 이거 무슨 점유? 간접점유. 유치권 줬다가 받을까요? 점유를 줬다가 받은 걸까요? 아니에요. 계약한 게 아니에요. 지가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채권과 유치권한 거니까 여기는 있어. 절대 점유가 없어. 점유 줬다가 뺏는 거 아니죠? 네. 그게 지금 무슨 점유 아니에요? 간접 점유 아니고 직접 점유. 이제 그런 얘기에 또 돌아갈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소유권. 나눠서 봐야 된다는 얘기 지금. 뭐 해서? 나눴어. 그래서 여기 몇 페이지에? 229페이지에 물권적 청구권. 자, 펜 드시고 점유보호 청구권 전체 박스 하세요. 박스 안에 맨 우측에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그것만 진하게 전체 박스 하시면 돼. 점유보호 청구권. 그러면 거기 보시면 점유하지 않는 자가 누구예요? 지역권하고 뭐요? 그러니까 본권 물청 중 반환이 X가 되어 있는 거야. 반환 X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권자는 뭐요? 반환. 점유 내놔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본권, 지역권 가지고 점유를 내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뭐 하지 않기 때문에?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권, 저당권은 같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오는 거야? 점유 때문에 지역권 물청은 있지만 세 종류가 다 인정 안 되고 반환 안 되고 방해 제거 예방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됐어요? 그 다음
유치권. 유치권은 이제 색깔을 다 집어넣으세요. 유치권 있죠? 그냥 색깔 전체 박스 다 색깔 집어넣어. 그러면 유치권은 점유보호청구권은 있지만 뭐가 없어요? 유치권 반환, 유치권 방해제거 예방이 없잖아요. 이거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죠. 본권 아닌 점유하다가 점유증 들어간 채권 때문에 유치권 들어갔죠. 그 점유가 돌다가 점유가 날아가면 유치권 같이 날아가겠지. 그러다 점유가 부활만 할 수 있으면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잖아요. 그럼 뭐만 살려내면? 점유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살아나는 거기 때문에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권 유치권 반환, 본권 유치권 방해 이번 필요가 없어. 뭐만 살려내면 돼? 점유. 힘들면 부동산 유치권 등기사항이야? 등기사항 아니야? 그거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방법도 있고. 아셨어요? 그래서 지상권, 전세권은 완전히 소유자 카피했죠. 그래서 두 사람이 뭐고? 친구. 그죠? 그 밑에 들어갑시다. 2번. 제한 물권에 기인한 물권적 청구권. 가로 1번. 소유권 물청에 관한 규정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뭐하고 있다? 존용하고 있다. 이유는 간단해. 등기했으니까. 힘들면. 뭐 했으니까? 자, 1. 지상권, 전세권은 213조와 214조를 다 뭐하고 있다? 준용하고 있습니다. 213조를 준용하는 이유는 뭐하고 있기 때문에? 점유를 하고 있으니까 본권 가지고도 점유를 내놔 하는 213조를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2번. 지역권 저당권은 몇 조만 준용하고 있다? 214조만 준용하고 있다. 즉 지역권 저당권은 뭐가 없다? 반환 동그라미. 반환 위에다가 네 글자 쓰세요. 점유 내놔. 반환 뜻이 뭐예요? 뭐를 내놔라? 점유를 내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럼 지역권 저당권은 점유 내놔 할 권리가 없지요. 방해, 제거, 예방만 있을 뿐이죠. 답 2번에 1번 무슨 권? 유치권은 뭘 상실하면? 곧 유치권 자체를 뭐하기 때문에 상실하기 때문에 유치권 자체에 대한 물청은 인정될 수가 없고 단지 뭐만 가지고? 점유권 물청만 인정된다. 됐어요? 네. 밑에 질권 잊지 마세요. 시험법 아니니까. 그래서 제한 물권 물청은 뭐다? 친구. 그럼 뭐예요? 왕따. 그럼 뭐죠? 왕따. 그렇게 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네. 넘기시면 230페이지에 소유권 물청하고 뭐가 나와요? 점유권 물청 나오죠. 그럼 소유자는 보통 두 가지 다 갖고 있죠. 점유권도 있고 뭐도 있다? 소유권도 있다. 그러면 213조 행사는 제한이 없죠. 그 이유는 등기가 있잖아. 뭐가 있으니까. 아, 소유자 내 거니까 가서 뭐야? 언제든 가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제약이 별로 없죠. 점유할 권리가 없는 현재 점유자한테 던질 수 있죠. 213조에서는 점유할 권리라는 단어가 있죠. 그 점유할 권리는 본권입니다. 점유할 권리 본권은 물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고 그다음 뭐죠? 채권 형태의 점유할 권리도 있죠. 임차권은 물권이다, 채권이다. 그럼 임차권 본권 점유할 권리가 있는데 주인이 소유물 반환 청구권 던지면 임차인은 아직 뭐가 남아있으므로 임차권이 있기 때문에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거부할 권리가 있죠. 동시이행 항변권도 점유할 권리입니다. 임대차 끝나면 주인은 뭘 반환해야 되고? 보증금 반환,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서로서로 동시행 관계 있죠. 그러니까 계약이 끝났는데 주인이 법원에다 뭐 제기하면?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송 제기하면 임차는 법원에 가서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뭐 안 줘서 보증금 안 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무슨 권? 항변권 주장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거부할 권리가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어요. 있죠. 그럼 판사는 둘 부를 다 뭐라고 그래요? 넌 보증금 주고 넌 목적물 반환해. 상환, 서로서로 상환 급부 판결 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항변권도 뭐 할 권리다? 점유할 권리. 그럼 동상변권은 물권 소속일까요? 채권 소속일까요? 네? 채권 소속입니다. 점소, 지지전, 유지전 아니면 어디로 보내세요? 네? 채권. 그럼 묻겠습니다. 자, 타인 부동산 이용 방법은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 첫 번째, 응? 물권 형태의 전세권. 이런 방법도 있고, 또 하나, 채권 형태의 임대차,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은 반드시 무슨 사항이다? 등기 사항이야. 임차권은 등기 사항이 아닌데 등기 가능성은 있어. 아시세요? 그럼 보세요. 등기된 전세권, 등기 안 된 임차권. 우리 시중에서 미등기 전세 있죠? 미등기 전세는 어떻게 해석하실 거예요? 미등기 전세. 미등기 전세. 전세권일까? 전세권이 아닐까? 아니죠. 그럼 미등기 전세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미등기 전세, 입편 물권 전세권 무효입니다. 왜?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 다시,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 입편 물권 전세권 무효. 그러나 3편 채권 임대차 유효. 그렇게 봐준다 그 얘기예요. 다시, 무슨 전세? 미등기 전세는 입편 물권 전세권 효력이 없어. 무효야. 그럼 뭐죠? 3편 채권 임대차 유효. 아셨어요? 그걸 이제 멋있게 무효를 유효로 전환한다. 그래서 무효 행위의 전환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나와. 무슨 행위? 무효 행위. 그러니까 무효를 유효로 전환해서 써주겠다 그 얘기야. 제목이 뭐라고요? 무효 행위의 유효 전환. 무효 전환이야. 아십니까? 미등기 전세 연습하세요. 미등 뭐라고요? 입편 물권 전세권 무효. 근데 3편 채권 임대차 유효. 적지 마세요. 적지 마세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편을 갖다 들이대면 나도 모르게 자꾸 편으로 놀아요. 2편하고 몇 편? 3편. 그럼 놀아봐. 편 가고 놀아봐요. 여기 등기까지 다 갇혔어. 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야? 사기였어. 그럼 다 끝났는데 뭐 했는데?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사기라. 사기였다. 입증해버렸어. 그럼 뭐죠?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일까? 10년일까? 응? 계약한 날로부터 3년일까? 10년일까? 네? 안 날로부터 3년일까? 10년일까? 네? 네. 계약한 날로부터 10년. 안 날로부터 3년. 네? 그래서 입증해서 뭘 한다면? 취소를 했어. 뭐 했다고? 그럼 취소하면 뭘 취소하는 거야? 이거 취소한 거 아니야? 그러면 이 등기는 어떻게 할 거냐? 자, 취소하는 입장에서는 소유권이 빨리 복귀되는 걸 원합니까? 늦게 복귀되는 걸 원합니까? 그러면 이 사람 주장은 이거 X면 등기도 X라고 주장할 거라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다 이렇게 한 사람도 있어. 왜 그럴까? 이 을로부터 건너간 병 때문에 그래요. 병 때문에. 이게 X면 병도 뭐고? 이게 X이더라도 얘는 등기가 동그라미니까 나는 보호받을 거 이렇게 해준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다 누가 오른 거야 전부 다. 다 자기가 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판례는 이 사람 편 들어줘. 누구 편? 갑. 그러니까 X 할 때는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소유자는 누구예요? 갑이죠. 그럼 갑이 무슨 자로서? 소유자로서. 자, 등기 지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뭘까? 방해 제거. 무슨 제거? 방해 제거.
그러면 사기당해서 부동산을 인도했습니다. 뭐 했다고요? 사기당해서 부동산 줘버렸다, 인도했단 말이야. 근데 사기였어. 그죠? 그럼 계약을 뭐 하게 되면? 취소했죠? 침탈입니까? 침탈이 아닙니까? 사기는 일치와 불일치야. 일치인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사기친자한테는 204조를 못 던지는 거예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몇 줄 던져야 돼? 그러니까 점유할 권리가 없죠, 이 사람이. 점유할 권리가 없잖아, 이 사람. 그러면 갑은 몇 줄 던지는 거예요? 213자하고 14조를 같이 던지는 거야. 등기 지원은 방해 제거일까요? 반환일까요? 응? 등기 지원하는 것은 점유를 내놓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다? 방해 제거야. 아십니까? 그럼 이 사람 뭐 내놓았습니까, 이제? 213조 내놓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반환 청구도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있죠. 그러나 204조를 통해서는 안 돼. 점유권 점유는 안 된다고. 뭐가 아니기 때문에, 침탈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뭐 가지고? 본권, 소유권 가지고 점유 내놔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그러면 무슨 자로 달라는 얘기예요? 소유자로서 등기도 지워, 두 번째 뭐야? 점유도 내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소유권 소속이 어디예요? 아니, 내가 본권 몰라서 물어봐. 몇 편이냐고, 몇 편. 소유권은 몇 편이냐고. 그러니까 물권 형태로 돌려달라는 얘기야. 근데 이게 X일 때 등기는 관계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기서 소유자는 누구예요? 을이지, 갑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갑은 소유자로 달랠 수가 없잖아. 소유자가 누구니까? 을이니까. 근데 이 을은 원인 없이 갖고 있잖아. 뭐 없이? 그게 3편 채권의 부당이득이야. 무슨 이득? 그러니까 원인 없이 갖고 있는 건 내놔 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지금 뭐야? 부당이득을 반환을 요구하는 거야. 여기서는 그럼 부당이득이 소속이 어디야? 채권이죠. 제가 몇 장까지는 요구 안 해.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뭐다? 3편 채권 형태로 돌려달라는 얘기예요. X 동그라미일 때는. 근데 X 했을 때는 물권 형태로 돌려달라는 얘기야. 거기 뭐 소유권 가지고 주세요. 뭐 부당,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편으로 딱 찍으란 말이야. 몇 편, 몇 편? 2편, 3편. 그러니까 이게 한 사례를 설명하려면 총칙하고 뭐하고, 아니 계약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이 다 뭐야, 이게 융합이 돼 있어야지 어떤 설명을 하면서 다 이게 뭐야 섞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총칙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당사자 의사능력, 행위능력. 네? 약정은 뭐예요? 단통, 착사. 효력이 생긴다는 뭐다? 확가, 적다. 이게 총칙이 있어야 되고, 계약은 당연히 뭐야? 계약 분류는 뭐야? 당연한 거고. 적어도 채무 분류 얘기는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그럼 여기 다 끝난 다음에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죠? 그래서 뭐가 됐다? 취소가 되면 판례는 무슨 성? 유인성. X일 때 X를 하지 않고 뭐라 한다? 유인성에 입각해서 간단 말이야. 그래서 무슨 형태로 돌려달라? 물건. 이쪽은? 그게 다른 얘기야. 네. 지난 시간 복습한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제 뭐죠? 용인 물건. 지지전 있죠? 각 권리 내용만 볼게요. 아셨습니까? 네. 잠시 후 따도록 하겠습니다.